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선주들이 최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호조 전망 속에 구리 가격이 톤당 $9,200를 돌파했는데요.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데 구리가 사용되는 만큼 구리의 가격 상승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전선주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오늘 전선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AI가 도래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것으로 차례차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뭘까 따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전선주까지 왔습니다. 전선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자, 이성웅 차장님, 전선주들의 시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전선주들의 3월 초부터 주가가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그렸었는데 우선 미국의 어떤 빅테크 또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뭐 CEO 분들이 이 전기에 대해서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좀 높아졌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발전 그리고 이 뭐 변압기 이런 전력기기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전선 기업들의 주가가 뒤늦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선 같은 경우 전력망의 가장 마지막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의 그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따라서 뭐 전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전력난의 마지막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구리 가격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떤 ASP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추세에 당연히 수요 같은 경우에 따라오기 때문에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특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선진국 시장 쪽으로의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마지막에는 후발주자, 전선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전선주들의 최근의 시세는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례차례로 AI 칩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 칩이나 AI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가면서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전선까지 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각으로 보면은 논리적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다 구리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더 폭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뭐 시세 부분은 뭐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교체 주기도 있고 이런 AI 쪽에서의 트렌드가 오기 전부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 크게 나아가다 본다면 이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상태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계, 그러니까 건설 장비 이런 기계들의 수혜가 있었던 상황에서 따라서 이제 뭐 전력망에 대한 관련 수요도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약간 전선 쪽 기업들은 약간 내수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이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수출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제품군 쪽에서도 마진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단기적인 테마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선 관련 중에도 해외 수출이나 해외 매출
매출이 나오는 것들은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전선 관련 종목들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인데 전반적인 이 전선주들의 시장 흐름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선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꾸준하게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 마진 스프레드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간밤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선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장 가파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5%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누계로 했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7%가량의 오름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7%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3거래일간 2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았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13,100원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8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과 함께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 전력 설비, 전선 섹터가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섹터 내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봤습니다. 5일 차트 옆에 살짝 나왔는데 대부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나. 어제 같은 경우에 대원전선도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됐고 대부분 좀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전선 종목 좀 골라오셨어요? 앞서서 저 말씀하셨던 기업들은 거의 이제 전선, 전력 케이블이 그 매출 비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기업인데,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선 관련주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전선 외에 다른 전력 기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스펙트럼 넓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일진전기요. 말씀을 드리고요. 일진전기는 어제 전선 관련주들 올랐을 때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전선 관련주 중에서 한번 좀 뭐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 일진전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인가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을 동시에 그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캐파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홍성 공장 쪽에서도 증설,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을 지금 작년 또 올해 초에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말에 완공이 됐을 때는 캐파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으니까 캐파가 늘린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진전기의 매출액이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케이블 쪽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변압기 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걸 봤을 때 네. 저는 일진전기를 우선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 어제랑 그제는 좀 쉬었는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추세는 꺾이지 않았네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우선 지주사 LS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우선 LS 전선이죠. LS 전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거의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LS 전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일반 전선 대비해서도 마진 부분은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해외에서 이런 이 통신선과 권선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의 이 생산 부분을 가속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전선 대비에서도 전선주 대비에서도 원활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LS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주가 좋지만은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이제 네. 미국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도 해상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대선이 뭐 끝난 이후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글로벌적으로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점에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S까지 우려되는 부분 뭐 미국 대선의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런 흐름은 뭐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두 종목 과로 잡아볼까요? LS랑 일진전기 어떻게 가격 전략 잡으셨어요? 우선은 지금 일진전기는 신고가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어제 종가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0%에서 22,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LS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로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는 1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와 일진전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김대준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슈 전선주와 관련된 투자 전략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워낙 요즘 시세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실 저도 거예요? 저도 이성욱 차장과 동의하는 부분이 전력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네, 네. 단기 테마 아닙니까? 단기 테마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미국의 네. 다리를 동네에 있는 다리를 건널 때 워낙 오랜 그 기간이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하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지금 현재 인프라라고 하죠. 네. 다리, 도로, 또 전력 설비 이게 노후화가 돼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프라에 대한 교체 이 부분과 맞물려서 해외 수출이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전력 관련주들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 생산성과 향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궁극으로 이 전력 관련주들의 최근에 숫자를 보게 되면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국내 건설 경기와 국내 전력 설비 관련해서 매출 동향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다가 지난해에서부터 미국 수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 매출이 800억, 900억 정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1800억 수준까지 2배 이상의 증가치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전력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3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판단했을 때 지금 이 가격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을 조정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한 46,000원 정도 조정을 한 5%, 7% 정도 받는 수준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지점이고요. 목표가는 한 53,000원까지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이 종목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종목을 판단하고 있지만 시황이나 시세나 이 종목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4,000원 정도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하는 네.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